민주당이 연휴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역시 김 여사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특히 연휴를 앞두고 마포대교를 방문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선 김건희 여사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김건희 일가 무법 천하 호의 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 건희 대란 상황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희 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순위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따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에게 집착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은 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그 본회의가 강행이 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에도 대치정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추석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입니다.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합니다. 김건희 일가 무법 천하 호의 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 건희 대란 상황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무속인 천공이 김건희 여사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사는 임금의 스승을 뜻합니다. 천공의 강의가 국정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건희 대란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등 숱한 이천 신드롬.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기시다 숙박 호텔 출현, 김 여사의 마포대교 자살 방지 시찰 배경으로 보여지는 자살 예방 강의,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사패법을 연휴 직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대변인은 여사를 향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통합정신을 되살려야 할 명절에도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악의적 비방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민생과 협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서로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3대 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강행이 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종전처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한 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난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양측의 대립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개 행보에 나선 김 여사를 비난하자 김건희 일가 무법 천하 호의 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 건의 대란 상황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의 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비난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여야는 오늘 또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